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여러 나라 당 및 국가 용도자들이 전문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절의 점에서 레바논공화국 대통령, 우간다공화국 대통령, 타지키스탄 공산당 위원장, 볼가리아 공산당 조화위원회 제1비서, 메이코 노동당 전국집행위원회 조종자 당수가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12돌세 점에서 경의하는 장군님께 타지키스탄 공산당 위원장, 기르기즈스탄 공산당 조화위원회 제1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태양절의 점에서 네팔 왕국 국회 하원의장 다라나트 라나바트가 15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를 하원의장의 대표가 대사관을 방문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증정했습니다. 태양절의 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13일과 14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와 쿠바 김일성 경제전문학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단결기구 서기, 조선통일지지 쿠바위원회 위원장, 쿠바 김일성 경제전문학교 교장과 교직원들, 쿠바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적 표식비가 평양시 운수연합기업소 버스수리공장에 건립됐습니다. 주최 57, 1968년 3월 30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장을 찾아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공장의 생산 공정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공장의 노동계급이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대연해하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주최 48, 1959년 8월 12일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장군님께서는 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공장을 잘 꾸릴 때 대하여 가르쳐주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과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영덕적을 길이 빛내기 위해서 혁명사적 표식비를 건립한 이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절세 위인들의 영도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를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수도의 교통운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해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리원 38여관에서 여관에 깃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기 위한 교양 사업을 따고들고 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몸소 여관의 터전을 잡아주시고 주최 59, 1970년 6월 14일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곳을 찾으시어 여관의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여관에서는 혁명 사정물 보존실을 잘 꾸려놓고 어버이 수령님의 거룩한 자취가 어려있는 사정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는 한편 연역 소개실 참관도 자주 조직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여관을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잘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남포 제분공장과 강계피복공장이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위 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임들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공동순위 우승기와 표창장이 수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남포 제분공장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지난해 공장 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수행한 데 대해서 긍지 높이 말하고 올해도 신뢰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고 혁명적 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방향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강계피복공장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당의 원대한 강성대구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지난해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올해 공동사설과 선군혁명 총진군대회 호소문을 심장 깊이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께 벌림으로써 올해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넘쳐 수행하고 당창금 예순돌 쓸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낼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수림화 울림할 때 대한 경의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국토환경보호성산림국의 일꾼들과 종무원들이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본식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들은 연탄군에서 오동나무 재배 방법과 관련한 산림부문 연구사들과 각도 산림경영 일꾼들의 기술 존습과 방식상학을 조직해서 모든 산림조성 일꾼들이 오동나무의 생물학적 특성과 재배기술을 잘 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종이 좋고 경제적 효과성이 큰 나무 모두를 잘 키워 도시 울림화와 산림조성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는 윤탄군 산림경영소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좋은 경험을 따라 배우도록 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푸른수 보고진 사회주의 섬경으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서 산림경영 부문 일꾼 모두가 자기들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금속공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의 강성대구 건설 구상을 실현하는 데서 철강제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있는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강철 조은선을 보다 힘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파철 수집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 도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불러일으켜 파철 원천을 적극 찾아내서 많은 파철을 모아 금속공장들에 보내주었습니다. 한편 자강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목표를 높이 세우고 군중적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벌여서 계획보다 더 많은 파철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최근에만도 많은 파철을 수백 대의 자동차에 실어 금속공장들에 집중 수송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일꾼들이 대중 속에 들어가 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진공적으로 벌여 그들이 높은 국민적 자각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파철 수집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도에서는 얼마 전에 짧은 기간에 모아들인 수많은 파철을 수십 대의 자동차에 실어 집중 수송했습니다. 구국전선 인터넷 사이트에 의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 대변인이 4.19 인민봉기 45돌세 즈음에서 1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4월 민중봉기는 미국의 식민지 통치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 쌓인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었으며 외세가 없는 자주의 새 세상, 파쇼가 없는 민주의 새 사회를 안아오려는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애국적 장고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4.19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전 국민과 함께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반미 반외세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서 올해를 조국 통일과 미군 철수의 원년으로 빛나게 장식하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범총학련 남측 본부가 미국의 무모한 조선반도 침략전쟁 계획을 규탄해서 1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유도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9 공호를 작성한 사실에 언급하면서 미국이 구체화한 전쟁계획을 내놓은 것은 조선반도의 전쟁 위기가 극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우리 민족의 대단결의 힘을 똑바로 알고 무모한 북침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29 공호를 당장 처리할 것과 이 땅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거둬가지고 당장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